맏이로서 동생들 보기 민망하고 창피하다. 언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.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더라.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겪어내고 견뎌내야 하는 것도 있더라고. 근데 아까 그건 무슨 말이니? 일하는 데서 갑돌이 엄마 만났어? 엄마 존심 많이 상했을 거야. 딴 사람은 몰라도 갑돌이 엄마 앞에서만은 깃발 날리게 해주고 싶었는데. 청소하러 간 집 오빠네 집이었어. 세계 처가? 그 집인지 몰랐어? 그 동네인 건 알았지만 오빠네 집엔 한 번도 안 가봤잖아. 오빠한테 미안해 죽겠어. 사돈 돼서 어떻게 생각하겠어. 그러게 하필 갑돌이 엄마 너보고 뭐라디? 안 봐도 뻔하지. 갑순아, 청소 안 하면 안 되니? 언니, 내 생각도 엄마랑 비슷해. 네가 한다고 고집 쓰니까 말리진 못하지만 엄마 알잖아. 자식들 잘 되는 맛에 어깨 뽕 세우고 사는 거. 바람 부는 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.